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가? 이장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제 눈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위검사도 아닙니다.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항변도 하나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시면 그것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1년 동안 검찰에 수사와 재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총장님.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말씀을 하셨던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수사는 온 국민들이, 수백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분노에 차서 촛불을 들었던 것에 기반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당쟁 과정에서 또는 정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부풀리고 또 늘리고 늘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던데 이산 총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의원님께 저는 검찰총장 임기 동안에 감찰총장 말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껏 수사해서 구속하고 형사처벌한 사람 중에 제가 주임검사로서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내셨으니 그 고발장을 중앙지검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고 그리고 대검에서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 특히 그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을 해서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저희가 의원님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척 간에 서로 지금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감찰 수사에 착수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자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정섭 차장이 카톡 친구인데 카톡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이정섭 차장 책임이 있는 고위 검사신이 좀 임의 제출을 받아서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뭐 지인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얼굴을 가린 분 이분이 호스트입니다. 초대를 한 주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또 이분이 회장을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뭐 사고를 쳤을 때 이분이 몸을 던져서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징역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일종의 이 그룹의 재벌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저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3조 원대 LNG 담합 건설사 수사도 해왔고 그룹 소유주 일가의 폭행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또 뭐 산업용 땡땡에 대한 담합 여부도 수사했고 일감 몰아주기도 수사를 했습니다. 자,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원님, 저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친족 간의 연말 모임을 하는 겁니까? 가족 간의 모임을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까? 아마 친인척 간에 지금 갈등 관계에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자료일 것 같은데 그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사적인 모임 혹시 아닙니까? 사적인 모임이든 야든 저 누가 호스트가 돼서 누가 저 음식값과 숙박비를 냈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좀 답변을 더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시죠. 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식당 예약 안 되고요. 일절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히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정섭 차장의 가족은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 본인이 지금 저 이렇게 썼는데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급을 했는데 아니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저렇게 지금 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스키장 아닙니까? 폐쇄한 스키장에. 예. 네, 나중에 조금 더 말씀하세요. 자, 우선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지금 쌍방울 기업 비리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문제 등. 그러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관련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또 수사를 받고 있다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정리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업무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장. 네, 답변. 말씀드린 그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위장 전입이라든지 사건 조회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말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세금 체납이나 병역 면탈이나 논문 대필 같은 것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도 검사도 사람이고 또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감찰을 하고 또 바로잡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제 눈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위검사도 아닙니다. 그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내보이신 자료도 인척 간의 소송과 분쟁 갈등 간에 있을 때 그 자료가 나왔는데 최소한 이런 자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감찰 자료로 이미 고발을 하셨으니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항변도 하나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시면 그것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1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재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껏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대해서 주로 재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입니다. 재벌과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학은 뭔지도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은 사적인 문제에서 나온 한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충분히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 주시고 당장 업무 배제를 해라. 말씀드린 대로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또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것이지 차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